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제가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제가 좀 숙제를 내줬었죠. 숙제들을 하셨나요?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부분을 좀 구분해 보라고 하셨는데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는 좀 생각했는데 반대하셨어요? 못했어요. 네네. 그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지금 아들러의 생활 양식은 생각의 습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 감정, 행동의 습관.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을 자주 느끼고 그리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라고 한 거죠. 그게 생활 양식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요인은 가족 안에서 맨 처음에 형성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거는 결국은 주의 양육자 엄마하고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애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죠. 그래서 이제 애착의 관계는 만 2세 이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나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맞추며 웃고 그러면서 또 크잖아요. 젖을 주면 빵긋빵긋 웃고 예, 그렇게 욕구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욕구에 예, 부응을 못 해주면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정서적인 그게 접촉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정서적인 접촉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착이라고 하는데 안정적 애착. 애착이란 말이 어태치먼트예요. 어태치먼트. 근데 어태치먼트는 어태쉐이 못을 박다는 데서 나왔어요. 유래가. 근데 이제 그 어원을 보면 어태쉐이인데 네, 집착도 어태치먼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정하게 되려고 우리는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뭐 누구한테 지금도 이제 얘들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어렸을 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어태치먼트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착과 집착 사이라는 말을 참 네,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착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을 한 분들은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자존감, 자신감, 대인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착관계를 연구하는 그 이론이 대상관계라고 그래요. 대상관계.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부모관계만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고쳐지지 않는 트라우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빠를 진투하여서 아들이 예, 아빠하고 있어서 대립관계를 가지고 엄마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이 사실 뭐 그 아이가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네 안정을 위해서 그러죠.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열악하니까 그렇겠지만 과연 아빠하고 그렇게 대립관계를 엄마를 못 찾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간 게 대상관계. 대상관계는 그런 성적인 자 그거가 아닌 대상. 대상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는 주 대상과의 관계가 나에 있어서의 표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몰이라고 제가 했는데 또는 내사라고 게시할 때는 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듣던 말, 네 그게 내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어도 예 그렇게 꾸짖는 대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상이 허상이에요. 허상. 네, 저도 이제 매를 맞았어요. 엄마가 동화전과 뭐뭐뭐 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과도 뭐 그렇게 하라고 안 하는데 이제 내가 그러고 있죠. 이만큼 기준을 안 하면 이제 매를 제가 예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맷집이 좋아서 아들러를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몰 또는 내사 내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예, 이런 대상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허상이잖아요. 표상을 만들어서 그 표상이 예,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네, 그런데 그거에서 분리가 되려면 이제 분화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생각하는 거, 감정, 행동 자꾸 분리하는 방법을 해야 돼. 그걸 의식화라고 해요. 의식화. 의식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메타폴라이제이션일 거예요. 그 의식화한 게 이제 메타인지 그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대서 나를 자꾸 보는 거야. 숙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컨템플레이션. 숙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늘 가던 대로 가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돌아보고 내가 한 거를 보고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한 행동들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행간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해 있잖아요. 도 아니면 뭐다 그리고 달리기만 하거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서 바꿔진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네, 역시 그 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 상담, 아들러 심리치료는 성찰하게끔 하는 성찰 상담이고 네 질문을 많이 하죠. 이 초기 기억도 보면 제가 질문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담자들도 그렇고 이 본인들이 성찰하도록 도와줘야지 그 무슨 뭐 이렇게 잠쟁이처럼 막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본인들이 탐색하도록 성찰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인데 첫 번째로는 성찰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지지한다. 지지상담이다. 그리고 뭐냐 결국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행동을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화가 정말 그 여러분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더라인. 네 그게 뭐냐 또 오늘 얘기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달라지고 아주 극과 흑백 논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극과 극인 흑백 논리 그 경계선 성격 장애인 경우는 거의 어렸을 때 부모들의 영향이 참 많아요. 물론 가족력도 있지만 네 엄마 아니 부모한테 방치 또는 성폭력 학대 이러한 것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경계성을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제 그가 극과 극인 거고 이 그 목적은 본인이 안정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이러한 분들도 이러한 어떤 그 예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 때, 네, 이런 거는 별로 예우가 안 좋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교정이 어려운데, 그래도 예우가 좋은 경우는 많이 숙고하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성찰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인지 기능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성찰 기능이 되는 사람들은, 예, 경계성 성격장애도 예우가 좋다. 참, 그,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분 상담을 하는데, 네, 그러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제가 예, 50분에서 3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때 이제 꽤 오래된 일인데 본인이 막 흥분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봐. 네, 이제 상담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이거를 꺼내갖고 선생님 이거 해봐요 저거를 꺼내갖고 이거 봐 근데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요 네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상담자로 하여금 죄의식을 낳게 하거든요. 안 맞춰주면 저 사람이 잘못을 그러면 이제 긋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 이제 수포기전 하면서 남자 청년인데 여자애를 사귀는데 여자애가 자꾸 자해를 한 거야. 자기 죽는다 그러면서 얘를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마. 헤어지고 싶지만 헤어지지도 못해. 얘가 죽을까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얘를 더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예 경계선 인격장애 그 정신장애죠. 네, 그 성격은 정신장애지만 이상심리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예 내가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타인의 경계 그거를 굳게 하고 나와 타인의 경계
또 이제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런 것들이 예, 분명해지고 그러면 타인한테도 예, 의성그러니까 나부터 타인으로 향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내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초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나를 직면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치스러운 환경 이거는 대부분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이게 부부싸움이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를 못 봐요. 옛날에 예, 크게 싸우고 그게 이제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어떤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그러냐 그러는데 지금 부부들한테 많이 영향이 있지. 왜 내 삶의 DNA로 이렇게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소노에 대한 거 그게 문제일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 아들 뭐 딸 다음에 아들이면 얘는 아들을 낳아야 돼서 이름도 귀남이라고 붙이고 또 구수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얘를 두고 완전 희생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 네, 막 구슬하면서 딸이야 다섯 번째 딸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슬하면서 어린 얘가 이제 다섯 살짜리인데 얘한테 예쁜 옷을 입혀놓고 치장을 해갖고 돼지 막 이러고 칼을 타고 막 이러고 칼을 얘한테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렸는데 뒤에 돼지가 있어. 그러니까 돼지 염이 확 꽂힌 거예요. 완전 트라우마죠. 완전히. 그래서 돼지 피. 돼지를 산 뭐 어디 돼지래나 그래서 이 피를 온통 뒤집어쓰게 한 거죠. 이제 딸 나오지 말라고 죽인 거죠. 이제 딸 나오지 네, 하여간 너무나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지방이 그래요? 지방이 대표적이나 지방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전체가 그래요. 그건 공통점. 특히 더 안동 뭐 이런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제주도도 여자들이 노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씨가 예,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하면서도 남자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제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는 많이 안 알고 전국을 다 해봤지. 아들러 그 심리치료를 교육청 산하에 그 심리치료사들 있잖아요. 교육을 거의 다 60군데 이상 받았어요.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하자. 성소녀에 대한 거, 부부싸움, 그리고 중독이 세 가족 중에 한 명은 다 연결된다. 그런 게 어디예요? 우리 안에서 다 DNA에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탓만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쵸? 탓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선택을 하자. 그래서 기억 작업을 하시라고 그랬고, 가능한 한 세 개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저번에 두 분 안 했는데, 이제 그마저 해드리고, 선생님도 저번에 기억 안 하셨다. 그럼 신동안 하면 해봅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찰을 매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의식화. 의식화라는 거는 뭐냐?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것밖에 스코프 없어.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둬야.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예,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감지를 해. 그런데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인성이. 그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이 왜곡된다 그러는 건데, 해석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리고 현실 검증력이 없는 거예요, 특징이. 이런 이상심리의 특징이 현실 검증력이 없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네,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표를 더 높이 잡아요. 더 높이 잡아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인이. 네, 그래서, 예, 현실적인 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념, 이상화된 내 모습, 그러므로 나는 일해야겠다, 초기 기억이 그거하고 나는 현재 뭐 부족하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랬다면 열심히 하는 나, 그거와 현재 부족한 나의 갭이 클수록 뭐다, 열등감이 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인간 현실적으로 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고 한다.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그 플러스의 방향이, 네,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그럼 좋아요. 아들러는 사회심리학이고,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남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타인을,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그룹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을 보는 전제 자체를 소셜 비잉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자아래요. 네. 혼자 있어서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 거리감 이것 때문에 사실 세상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깊은 좌절, 포기감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간은 예, 같이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가족 내에서 가족이 안에 전부 다 쓸모 있는 존재로서 기여할 때 예, 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신문 배달도 하려고 그러고 우유 배달도 하려고 하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예,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상처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본성, 네, 공동체 감성을 가진 우리 본성이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본망, 순수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이제 나도 좋고 타인, 더불어서 잘 살고자 하는,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민족이 있어요. 그쵸? 네, 품앗이 하는 거, 그, 또 뭐지, 그, 둘의 모형은 있잖아. 농사를 거기 때. 그게 아들러 심리학, 그러니까 동양설화하고 되게 맞아요. 우리는 그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개인 심리학,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는, 자기 심리학이라고 그래. 내 안에 있어서의 평안. 인간들은 대부분 내 안에 있어서의 평안이 소멸이, 평안을 추구하는 심리학인데, 아들러 심리학은 더불어, 예, 그다음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둘러싸여 있던 맥락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억울한 환경이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제가. 누구지?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알코올인 사람한테 태어나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우리 너무 가난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병원에서 알코올 환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보면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미 이 술에 쩔은 애들이 예, 이제 성인이. 그 알코올은 저기 알코올 범죄 전부 다 그거는 예, 가족력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딱 자녀도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 술 많이 마신다 그러면 양쪽이 이게 가계도 추적을 해보면 전부 다 술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농사를 썼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힘드니까는 그걸 했어요. 이제 만난 그 환자는 네, 어린데 이제 소도 쳐야 되고 그래갖고 식구들이 생계를 먹고 살았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또 이 구세주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깨에 짐이 되게 많아. 희생자가 참 많아. 피해자. 그래서 이제 동생들 다 돌보고 집안 이렇게 돌보는 게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갖고 아버지가 소를 팔러 가면 같이 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농사 질 때 같이 가고 그래갖고 술집게미 얻어먹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벽돌 나르니까 학교 제대로 못 가 벽돌 나르니까 어때요? 또 힘드니까 또 술. 계속 막 서클이에요. 그 삶이. 이제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우리 세대에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내냐. 이게 아마 이볼루션일 거야. 진화 끊어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다른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처럼 안 살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적응이 잘 돼서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성향인 사람들 밑에서 큰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을 또 찾게 돼요. 왜냐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힘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사람은, 네, 이제, 예, 그 사람하고 처음에 있어서는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좋을 수 있지만, 결혼하고 오래되고 통제하려고 그러면 통제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또 폭력을 해야 하는 그런 집에서 또, 내가 괴물인 데서 또 산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서 꼭 타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 내가 익숙한 그 부분을 끊어내려면 어때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성찰을 해라. 라는 성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무료 상담센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거 관악에 있어요. 관악 고용센터 안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안에 심리 상담실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상담하시려면 제가 소개될 때 다 무료예요. 저희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요. 네, 이제 그 고용센터 안에 구직 등록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다섯 번 해드리는데 이제 자살 사고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네, 무한정이라는 거 같았어요. 제가 최근에 네, 업데이트 갔는데 열 번 이상 할거죠. 인천 북부 참 잘해요. 시간 되시면 인천 북부에 우리 그 누구지 원미선 박사 참 잘하고 네, 인천 북부 고용센터 내에 있어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심리 상담실을 위탁받으세요. 관악도 있고 또 경기도 쪽은 용인 수원 전부 다 저희가 해요. 안양 잘해요. 안양도 안양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매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무료예요. 근데 그 직원들은 저희는 용역을 받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12년째 사업하고 있는데 네, 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고 다 잘해요. 네, 그래서 제 이제 목사 부인들 사모들 또 있고 그래요. 안양 참 잘하고 관악은 남자 선생이에요. 근데 트라우마 거기 잘하고 인천 북도 제일 강추해요. 원미성 박사는 이제 목사 사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상담 심리학 1급이기도 해요. 슈퍼바이저 네. 병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상담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뭐해라 성찰을 해라. 이제 조금씩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 상황, 생각, 감정, 행동 제가 얘기했죠. 그런 거 해보시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더 하나 하라고 그러다 대안적 생각이 뭔지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 거기에 대안적 생각, 감정, 행동 이거 훈련을 하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자동화된 생각, 자동화된 습관들에서 그거가 고쳐질 수 있는 게 대안적 생각을 하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마지막 시간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이 마지막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네. 자, 합시다. 그러면 우리 초기 회상은 뭐예요? 8세까지 선별된 기억이라고 했고 초기 기억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보면 네, 나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라고 말을 했죠. 생활 양식은 뭐냐? 내가 생활 이 하루하루 생각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장기적으로 모아졌다고 했는데, 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야지 남한테도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는 이상화된 내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게 생활 양식이에요. 성격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들러는 성격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내 기억을 시대가 다른 걸 하더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저번 주에 작업을 했는데 네, 안 하신 조금 하나만 분이 있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네, 또 누구나 안 하셨으니까 네. 선생님도 하세요 그랬죠? 아, 그 네네, 기억을 얘기해보세요. 네. 그 뭐 이 기억, 사실... 옛날 기억들을 생각하세요. 옛날 기억. 네.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현재하고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제일 첫 번째 기억. 가장 어렸을 때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건 3세 전후래요. 정말 0세에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그 고통이 오래됐다라는 거고요. 들은 기억도 기억이지만 3세 전후가 제일 실기억이래요. 네, 실기억. 아니, 저는 그 뭐 좀 상처가 됐던 기억은 아주 최초의 기억은 그냥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네. 걸었다고 이렇게 마당을 내려다 본 기억이거든요. 햇빛 비치는 마당.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얘기를 해보면 네. 전체 얘기를 해보면 기억을 전부 다 얘기해 보면
그렇게 방에서 네. 이렇게 방 앞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불을 쓰다듬었는지 베개를 쓰다듬었는지 쓰다듬었던 그런 이게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좀 더. 거기는 무슨 뭐 어렸을 때 몇 살 때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기억나게 그냥 걸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기억입니다. 그때. 네, 그래 걸을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방안이 없어요. 방안이 없고 마당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걸 내려다본 기억인데요. 방안에 그죠? 그게 생생하게 남으세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이런 뭐 최초의 기억 떠올리다고 했을 때는 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방안이었어요. 네. 내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진 않죠.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있었고, 방 안에서 햇빛을 내려다봤어요. 예, 마당에 비치는 햇빛을. 아, 마당에. 예. 예. 마당에. 약간 방이 높았거든요. 예, 여기 툇마루가 네. 있고. 방 안은 툇마루도 있고, 약간 높았어요. 예. 네. 그냥 약간, 글쎄, 그때가 뭐, 알겠지만 한 5월이나 4월이나 5월쯤 되는 그때쯤일 것 같은 생각이 네, 그것만 생각나시는 거예요? 예, 그것만 딱 그거예요. 그거 네. 제일 첫째 기억으로고. 자, 그러면 네, 난 내 이렇게 방 안에서 네, 햇빛이 마당에 내리쬐는 걸 봤어요. 네. 나는 어디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누워있다고 했어요. 누워 있었는지 엎드려서 이제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쓰다듬었던 촉감이 쓰다듬었어요. 네. 무언가는 네. 나는 누워 있는지 이렇게 엎드렸는지 네. 잘 모르겠지만 뭔가 네. 쓰다듬고 있었고 그 네. 이렇게 방안이 좀 높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는 네. 햇빛이 뜨라 이렇게 네. 네. 마당에 비치는 걸 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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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단순한 그럼 괜찮아요.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스토리가 길어졌잖아요. 그죠? 네. 자, 이 기억을 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뭐, 그때는, 나쁜 기억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담담한? 네, 담담하고 그냥 약간 따뜻한 느낌입니다. 담담하고, 네, 네, 따뜻하다. 네, 그렇다고 뭐 환해차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네, 네, 그냥 담담하고. 뭐, 네. 네, 나는 엎드리거나 누워있었고 뭔가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고 네. 방 안에 있었는데 방 안에서 약간 높았어요, 방 안이. 네. 이제 햇빛, 방 안, 이 마당에 비치는 햇빛을 내려보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아이가 엎드려있는지 누워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뭔가 쓰다듬고 있다고 그랬지만 그건 나한테 어떠한 의미를 주나,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쓰다듬으면서 이게 점점 부드러워진다고 그런 느낌 같은 게 약간 부드러워져. 예. 네.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내 나의 느낌은 점점 부드러워져서 느낌은 감정은 그냥 뭐 이게 괜찮구나 뭐 그냥 괜찮아. 네. 괜찮다. 네. 그 뒤에 보면 감정을 내가 갖다 놨을 거예요. 뒤에 보면 감정은 어떠냐 그러면서 맨 뒤에 저 페이지가 이렇게 안 나왔네. 아, 나왔구나. 35쪽에 보면 36이라고 된 데 보면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뒤로 더 가보세요. 통합적 병정. 36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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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부정적 감정이고 긍정적 감정. 요렇게 좋다만 하지 말고 네. 어때서 좋다. 요렇게 매일 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지 나의 민감성, 나에 있어서의 이런 감정, 감수성들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만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무의식에 있다 그 감정들이 폭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따뜻하고. 그 점점 부드러워진다. 이때 감정은 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쪽에 약간은 기분 좋은 쪽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약간은 네. 네. 오, 방 안에서 마당에 비치는 햇빛을 내려보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전 전혀 그 비밀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내려다보면 그 아이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좀 최적이니까 좀 신기하다? 신기하다.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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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 왜 처음 봤던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 처음 본 거? 네. 처음 뭔가를, 그러니까 최적이고 처음 본 거. 처음 본 거? 네. 기억에 남는 최적. 처음 뭐 이렇게 빛을 봐줬다나? 아이가 어떤 걸 봐서 신기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네. 이게 보이네? 뭐 이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다.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딱 처음 느꼈던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이네. 보이네. 환하게 보이네. 뭐 이런 건가? 예. 네. 근데 그렇게 아주 환하진 않았고, 그냥 약간 그냥 따뜻하면서 밝은? 예. 네. 그렇게 환하진 않았네. 예.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보시면 제가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네. 아이가 하여튼 누워있거나 엎드려있고, 뭔가 이렇게 반쪽이 괜찮은 것들을 쌉쌉 하고 있었어요. 내 기분도 좀 괜찮아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당에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아, 처음 보는데, 네, 신기도 좀 해요. 그래서, 네. 네네. 자, 이게, 현재에 있어서의 내 삶, 현재의 내 삶. 네. 이걸 본 다음에 연결하자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있어서 얘 누워있다라고, 아이가 누워있거나 엎드려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아이 상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 상태는. 그냥 뭐 편안한. 네, 그러겠죠. 네. 나는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방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촉감의 뭔가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바깥도 내려다보니까 햇빛도 내리쬐고 기분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네, 신기함. 네. 나는 편안하고, 네. 네, 내 몸 편안하죠, 방안에서. 네, 네, 네. 네, 내 몸의 상태는 편안하고, 밖에 세상도 보니까 뭐, 편안하고. 네, 네. 네. 자, 지금 현재 하고 보시면 어때요? 글쎄, 지금은 오히려 그 불안지수 같은 게 좀 높지 않는가, 높아지지 않는가. 왜냐면, 이제, 좀 완벽주의 성향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자라면서 이게 이제 무슨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뭔가 이제 그런 거에 항상 쫓기는 듯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편안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수용하는. 네. 좋아요. 그냥 이게 그 자체를 수용하는 그냥. 그냥 수용이 돼요?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넘쳐나갈 때도 있지만, 그냥 사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굳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아, 그렇죠. 그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힘들거나 이럴 때는, 네.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바라게. 힘들 때는, 예, 아주 힘들고, 뭐, 그 갈등 상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럴 때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이 삶을, 뭐,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이렇게 좀 수용하는 쪽으로. 수용하는 근데 이제, 예, 네. 뭐, 거기서 그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좋진 않으니까, 이제, 불안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한데, 결국 끝에 가서는 내가 선택한 건데, 그냥.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네, 나의 접촉하는 것들로서부터의 또 안정감, 그죠? 그러면서 또 바깥 세상도 햇빛이 좀 쓰여지는 따뜻함. 아까 바깥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네,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네. 근데 괜찮은 기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를 원하시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좋은 기억은 되고 싶다라고 저번주에 제가 그랬죠. 내가 원하는 욕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해결하고자 하는 또 나의 갈망이 오게 된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편안하고, 그죠? 네, 그 안과 박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뭐 안정되어 있는 네, 안정을 말하는 네,
네, 애기가 뭔가 이렇게 촉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분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괜찮았어요. 뭐 네, 괜찮았어요.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괜찮았다는 거죠. 괜찮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엑설런트하고 그러진 않아도 네. 선생님은 막 감정의 기복은 이런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너무 그런 게 없다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이제 막 그런 때도 있거든요. 네. 저로서는 이게 꽤 높아질 때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아닌 쪽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항상 일정한 듯이 생각하는데 사실 저 자신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스스로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선생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딱 그 감정을 주지화라 그래요.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이러면서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는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안 내면 병이 들어요. 병. 그 몸으로 가면 암이 되고 머리로 가면 우울증이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 공격성이라고 해요. 공격성 되게 높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밑에가 있으면 내 몸이 상해요. 화를 내셔야 돼요. 어떻게 운동을 해서 좀 풀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성찰하는 게 화를 풀어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거 그런 여러분이 아는 긍정적인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특히 더 불안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상황, 생각, 감정, 행동을 분리해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이런 분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숨 막히다. 그거 사실은 터널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현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차를 다 세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면 막.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잖아요. 터널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집이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그 굉장히 부자죠. 간사님이 법무법인의 뭐 대표 변호사고 이러는데 그러면 뭐야. 그건 이제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너무 어릴 때 취약하게 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냥 제가 부모교육을 해야 돼. 전국으로 긍정운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긍정운영 많이 보급을 했어요. 이게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애들의 상처들은 부모의 싸움에서 그리고 싸우다가 이제 격해지면 칼집을 싸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 화를 찌르려고 그 제가 만났던 경계선 성격장애는 막 4시간을 나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랬다가 엄마가 칼을 들고 위협한 그 뒤부터는 생각이 안 나니까 엄마가 칼을 대고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회사도 다니고 다 일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힘든 세상을 참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애들은 어떠냐? 지금 애들은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카드에서 상담심리대학원 강의를 해요. 그거는 이제 성인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들러 연구하느라고 단대 애들을 데리고 학부생 애들 이렇게 집단을 하면서 초기 기억 이렇게 변환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단대가 상담학과 애들이 1.5등급? 뭐 이렇대요. 근데 상담학과 심리, 요즘에 심리학과가 1등급이어야 돼요. 제일 높아요.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데 1등급 아니면 못 가요. 뭐, 예, 심리학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취업은 별로 되진 않아요. 심리학과 해봤죠. 근데 이제, 걔네들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예, 다른 사람 배려할 수가 없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친구가 아니야. 다 적이에요. 그니 걔네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갖고 다 적인데. 근데 이제, 수요일은 걔네들 데리고 집단을 돌리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한 해가 이제 기억 작업하는 거를 집단으로 하는 거야. 10명을 데리고 하는데,
기억은 자기 이제 저 그러니까 3회기인데 2회기 때 초기 회사하면서 조금 건드려졌어요. 네, 3회기에 시작하자면 장애인 공황장애인데 약도 너무 오래 전부터 지금 이제 3학년 대학교 3학년이잖아. 근데 복수 전공을 3개를 해. 그러니까 내 4전공이래. 4전공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랐어. 근데 문과만 복수 전공하는 게 아니야. 이과도 해. 그거는 이제 부모가 그러라는 거지.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데 걔가 이제 나는 공황장애고 그 줌으로 하는데 걔네들 앞에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그걸 담아야 되잖아. 담아야 돼. 분반을 시켜놓고 줌이 분반이 돼요. 그래갖고는 이제 두 명, 세 명씩 반을 지정해주면 지네들끼리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명만 분반시켜놓고 이제 예방에 들어가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싸웠대라는 거야. 이 내 욕구에 이 급급한 사람들은 자식 생각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식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내 욕구 채우느라고 못해. 나도 젊었을 때는 뭐 명예 이런 거 쫓아다니고 돈 벌어야지. 나는 돈보다는 명예였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우리 애 돌보시면 우리 저기 같이 살았어요. 도우미분하고 같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고 걔도 상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과잉보호 너무 많이 하고 또 집에 퇴근하면 또 막 잡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빨리 체크해야 되잖아. 그러느라고 우리 애도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기 공황장애인데 그리고 약을 되게 오래 먹었다. 약을 중학교 때부터 먹었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 이제 걔 초기 기억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주 싸웠대요. 그랬는데 이제 동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셨는데 자기는 할머니 집에 자주 맡겨졌대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집에 맡겨진 건 자주 회상해요. 할머니 집에 맡겨졌대. 근데 이제 데려다 놓고 가면 그게 잠깐이었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를 방에다 두고 그 차를 타 내려놓고 이제 엄마 아빠 차가 뚝 떠나잖아. 그러면 자기는 너무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제 울지는 못하고 자기는 버림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집이 시골집이었기 때문에 나무도 있고 막 이랬는데 나무도 무섭고 개구리도 무섭고 다 너무 무서웠다. 그게 뭐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 안이 보통 지금 현재 삶이라면 대부분 보면 자기 그 초기 기억들을 해보면 방 안 이런 게 현재 나의 가족 또는 자기가 있는 공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방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 안에 창문을 봤다고 했잖아. 그 밖의 세상은 나무도 너무 무섭고 개구리도 울음소리가 좋잖아요. 근데 걔는 개구리 소리가 너무 무섭더라. 그러니까는 창 밖의 세상은 너무나 네 무서운 거지. 무서운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우르렁 소리. 걔는 청각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는 기억 안에 다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청각 소리도 되게 예민해요. 시각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고함 소리. 그래서 이제 상사들 고함 소리 이런 거에 되게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자기가 그래서 약도 되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 보면 지금 그 네 개 전공을 하는 거 보면 그건 부모가 그만큼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얘는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유기인 거예요. 유기. 근데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뭐냐? 소멸이에요. 심리적 소멸. 죽음에 대한 거. 죽음. 인간은 이제 급기야는 딸이 났다 그러면 그냥 광목으로 돌돌 말아갖고 예, 온목에 든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 딸 같다고 그 왜 돼지 그 죽여버리고 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딸 그만 나라고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아들이 나오는 통로라고 귀남이라고 해놓고 꼼짝을 못하고 예, 방 안에서만 키워갖고 진짜 세상은 위험한 세상인 거죠, 이 사람. 네. 밖에 세상. 그리고 비현실적인 거죠. 밖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결혼은 또 빨리 시킨 거지, 부모들이.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키우는 건데 그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피해자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내 팔자가 너무 팔자 억울한 거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참 그거를 바꾸겠다고 막 힘들게 막 살면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수용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습관을 하면 수능, 그게 수능인가 봐요. 네, 수능이 돼요. 그게 저도 그렇게까지 아직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내 삶이 평온해지는 거죠. 네, 이제 참 용서 안 되는 것들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용서 안 되는 나의 화로 인해서 또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지 않을 또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상처가 결국 상처를 낳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아픔이, 예, 나에 있어서의 아픔을 딛고 난 성장이 되면 참 좋아요. 그때 내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를 어딘가 치료하고 보상받으려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또 이제 자녀가 제일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부부가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네, 그거는 잘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도 하러 다니시고, 예, 제가 말한 거는 성찰 참 좋더라, 네, 라는 거고,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고, 또 이제 호흡 되게 좋아요. 불안하신 분도 호흡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국선도 좋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국선도가 이제 불안 높으신 분들 우울도 좋아요. 국선도. 그런 스트레칭이면서도 호흡 단전의 힘, 호흡 단전의 힘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심신을 같이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1순위가 돼서 하시려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서서히 바뀌고 그러다 확 바뀌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는데요, 55세에서 그래요. 저도 제가 그 나이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이 그때 좀 들고, 아, 살아보니 뭐 이렇다 이런데요. 근데 이제 여기 그쯤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세월을 좀 전략했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나는 행복을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를 남보듯이 하루 어떤 지점에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나를 한번 관찰해보세요. 나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객관화돼서 나를 보는 거야.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거 어땠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지 하면서 그때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나한테 줬는지 한번, 네, 들여다보세요. 저는 걸으면서요. 전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밤마다. 이제 1시간 운동하면 1시간 한 20분 걸어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돌아봐요. 숙고하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 보면은 참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저도 많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밑에 휘하에 통제하려고도 많이 그랬고, 또 기분 맞춰주려고 또 많이 그랬고, 그런 거를 돌아보면 결국은, 네, 다 나의 힘이 돼요. 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성찰이 그만큼, 그게 의식화라 그래요. 의식화.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행동이 그렇게 늘 반복해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꼭 제가 의식화 하시라는 것도 지금 우리 선생님 있죠. 여기에서 죄송해요. 자꾸 딴 말로 빠져서. 자, 여기서 제일 생생한 거는 뭐예요? 아이의 길을 생각하는 거. 그 감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방 안에서 햇빛 마당을 내려봤는데 그때 제일 생생한 거는 뭐예요? 그때 제일 생생하게 느껴지시는 거. 내가 마당을 본 거하고 이게 쓰다듬는 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게 쓰다듬는 촉감. 촉감. 그게 더, 예, 최초였던 것 같고 그게 생생했던 것 같아요. 네, 촉감. 네, 그때 나는 감정이 아까 어떻게 됐지? 그냥
기분이 좋다 이랬어요. 네, 기분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뭐 좀 부드러워진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는? 그때 아이는 뭐 또 부족한 거는 크게 없겠죠. 그때 그 아이한테는 뭐가 예. 부족한 것이 크게 없는 사람, 예. 없는 아이, 예. 네, 사람. 예. 그냥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기분이 좋아하는데 아이가 지금 기분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아 다른 사람 그게 이거는 좀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글쎄 이게 만들어진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당시 이제 대가족이라서 고모나 이제 작은아버지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았는데 제가 저를 좀 주시해 줬던 것 같아요. 귀엽게 좋아요. 귀엽게 네. 바라봐줬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주시해 준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은 어때요? 세상은? 뭐 그냥 괜찮은 세상이었죠. 괜찮. 네. 네. 그런 걸 어떻게 살면은 될까요? 그런 세상. 응. 어떻게 해요? 응. 그럼 내가 안정되고 좀 더 심리적으로 평안해지고 네. 네, 그렇겠죠. 괜찮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어, 편하게 살아야겠다. 편안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 일에서는 편안하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입고 있어서 일을 할 때는 또 꽤 치열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일에서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일에서는 어떤 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 두루두루 조화롭게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두루두루 좋아하는 거. 그렇게 살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살아야겠다. 네. 그냥 그러니까 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꽤 나름은 이제 그 일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칠 정도로 좀 꼼꼼하게 챙긴 면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네. 또 요구했죠. 또 제 아랫사람들이나 윗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윗분들이 저를 데리고서 같이 일을 하는 게 편하긴 했을 텐데 일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지나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기 상사분이 아니면 네, 부하분이 상사 상사도 부하도 부하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사보다는 네, 네. 아랫사람에게 불편해. 네 아랫사람 왜냐면 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소한 것까지도 좀 챙겨왔. 제가 업무를 오래 했거든요. 이게 그 아이가 털을 이렇게 뭔가를 쓰다듬어서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쓰다듬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쓰다듬어져서 부드러워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냥 느낌인데. 그냥. 느낌인데 그게 뭘까? 그걸 계속 쓰다듬으면은 네. 좋아지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만져서 계속? 그냥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계속 한다라는 거는 그냥은 예, 그냥 느낌이 좋아질 때까지 만진다라는 거야? 아니 그냥 했더니 그냥 그 제 느낌이 그냥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 만든 느낌이 예, 뭔가를 했는 몽지는 몰라 예, 베개인지 베개는 그치 근데 이제 예. 아이가 계속 그거를 터칭을 하니까 예. 기분이 좋아졌다. 그냥 그 느낌이 괜찮았다. 느낌이 괜찮았다. 네. 뭐 느낌. 좋아졌다는 것보다 보다는 느낌이 네. 괜찮았다. 괜찮았다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감이 있잖아요. 기억 안에. 지금 선생님은 촉감이에요. 촉감. 그리고 시각적인 것도 있죠. 여기 햇빛. 시각.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시각, 왜냐면 이게 시각이 강한 사람들은 네, 먼저 시각으로 받아들여요, 정보를. 네, 정보를 받아서 시각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색깔에 민감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미술 치료에 잘
근데 이제 청각이 강한 사람들은 소리에 민감해요. 네, 그래서 소리를 잘 기억하는 소리 있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촉감. 근데 이 촉감은 이렇게 엄마 촉감.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애착 인형 들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아들도 분홍님을 꼭 들고 다녔어요. 그다음에 이제 촉감, 엄마. 엄마들이랑 육구, 그게 이제 아직 덜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애착인형도 좋아요. 애착인형. 이렇게 애들한테 지금 이 나이에나 우리 부모들은 그 정서적으로 뭘 쓰다듬어서 이런 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몰라서 안 했고, 그 여자들이 할 역할이 너무나 많았고. 그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사람을 쏟을 수가 없었던. 너무 힘드셨죠. 네, 대가족이니까요. 대가족 제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은,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터칭해서 기분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시해주고 교환해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랬었던데. 네. 네. 네, 그때 세상이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편해지려면 안카바이, 네, 그쵸. 내가 있는 곳과 너희가 바라보는 그곳이 두루두루. 예, 아까 배낭싱이라고 했어요. 좀 좋아로워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편안하지 않아요. 해야겠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 기억이 주는 의미는 뭐일 것 같으세요? 경험의 의미. 이게 왜 그렇게 일본 생각났을까? 아니, 의미는 전 전혀 모르겠고, 그냥 뭐, 이 생각을, 최초의 기억을 떠올려본 건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그냥 따라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의미를 저는 찾을 수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생활일 수도 있고, 안카바게 네. 밸런스, 네. 네. 따뜻함, 뭐, 이 정도면 돼. 내 감정도 좀 괜찮은, 네, 나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걸 좀 주시해주고 네, 안카바게 밸런스 말고 이런 게 이제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편안함의 의미가 다 틀려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막 건강 뭐 여기에선 기억에선 그런 거는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선생님 이제 정서적이고 마음의 평화라도 추구하시는 것 같지 않나 하고 그거는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기분이 좋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좀 나아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시겠다. 근데 내가 선생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의 있어서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옆에 있는데. 아 옆에요. 있는데 있음에도 그건 심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추구하는 편안함이 아닌가 이런 걸 추구해요. 나도 안에서 평안하고 밖에도 좀 따뜻한 내 밸런싱이 되어있는 네, 그러면서도 나의 정서적인 이런 만졌을 때 있어서의 기분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괜찮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일도 두루두루 좋아라 그러셨거든요. 네. 일이 두루두루 좋아라 이런 걸 얘기했다. 편안한 게 일에 있어서는 조화라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때 아닌가. 관계는 어때요? 관계에서. 네? 관계는. 관계는. 관계에 있어서의 편안함은 뭐예요? 글쎄, 너무 이게 도시적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서로. 감정의 소통이 잘 되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것 그런 거 진짜 이해해주고 받는 것 이해받는 것 네네 이런 거 이해해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세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다 어느 부분을 이루어졌어요 어느 부분을 이루지 않았어요 자 보면 내 안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저런 모습도 있어요 그게 통합이 돼서 좀 골고루 안팎이 같이 나오고 안과박이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대상이라도 같이 행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예, 우리의 지금 이런 부분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있어서 이게 몇 살 때 근데 어린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장 그 큰 욕구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거를 네,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렇잖아요.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최초의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편안함 근데 좀 더 심리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심리적인 예를 보면 네,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예,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 나의 평안도 있으세요 선생님. 네, 나의 평안도 좋아하시고